TV조선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네요. 미 유권자 10명 중 7명 바이든 출마 접어야 인지력 부적격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안 됐죠. 야, 미국인 70%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로드를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는 유거부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2%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 안 된다는 응답이 72%, 출마해야 한다가 28% 응답을 압도했다. 민주당 당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 46%보다 많았지만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또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지명돼야 하느냐고 묻는 결과 55%는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45%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있다고 보느냐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응답은 27%를 압도해버렸어요. 그렇지 없다라고 말한 게.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0%가 그렇다고 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뭐 트럼프도 나이가 뭐 바이든과 막상막하죠. 트럼프 나이도 많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미국과 지구촌의 트럼프라는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 미국의 지도자가 되면서 불안과 혼란을 겪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자국 중심으로 가치관이 지구촌을 탈바꿈했습니다. 다 자기 나라. 이거 좋지 않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 국가고 지도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다 흉내내고 다 사람들 다 미국을 갔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다 그 미국처럼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럽은 비롯한 지구촌은 왜 트럼프보다 바이든 당선을 희망하는가? 바이든은 도덕적이며 미국의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지구촌의 질서를 잡는 데 앞장섰으며 미국은 다시 지구촌 지도자의 위상을 높였고 촘촘히 바이든은 경제적 면에서 트럼프 못지않게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것을 가로채는 짓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어요. 우리 한국 것도 이렇게 다 해놓으면 미국이 갖다 채갔죠. 그러나 트럼프처럼 그렇게 독선적으로 야비하진 않았지만 가로채는 짓을 또 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은 나이 들면 언어와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그 젊었을 때 두뇌가 빨리빨리 나가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언어 뭐 단어라든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전혀 했던 말 또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어요. 많은 경륜으로 인해서. 인간은 나이 들면 언어와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세월을 살아온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인내와 도덕적 가치관이 미국과 지구촌을 평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갖고 있는 것은 TV 90분 정도 가지고 다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90분 토론으로는 망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이든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뭐 강의를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강의는 100%, 200%를 성공하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그 다 목사님들이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것이 성경 어느 몇 구절에 있었던 말씀인가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부분을 못 봤다. 그리고 굉장히 참 감동받았다. 그런데 근데 또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망쳐버리는 강의가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90분이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TV조선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인데 미 유권자 10명 중 7명 바이든 출마 접어야 인지력 부족격이라는 기사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뭐 이탈리아를 영국이라고 하고 그런 거 헛말이 나와요.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뭐 그걸 간혹시 그런 조그만 실수보다 더 큰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미국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마칩니다.